가장 핫한 연예가 소식 투데이즈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호중 씨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단정한 슈트를 입고 안경을 착용한 김호중 씨.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더 이상의 말은 들을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 사실 말씀. 경찰이 김호중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4가지입니다. 우선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만큼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혐의가 적용됐고 허위 자수한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는 등 범인 도피 방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김호중 씨가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정확한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은 만큼 경찰은 음주운전 대신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앞서 김호중 씨 측은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슈퍼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 출연을 위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당초 이번 공연을 끝으로 자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온 김호중 씨 측은 23일 공연만 예정대로 진행했고 24일 공연에는 불참하게 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사자는 영장 여부 결정 시까지 현장에서 대기해야 하며 만약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면 곧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24일 공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한 시간여가 흐른 후 김호중 씨는 포승줄에 묶인 손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유치장으로 향한 김호중 씨. 앞으로의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독특한 연예 뉴스 이번 시간에는 일찌감치 국방의 의무를 완수해 군백기 걱정이 전혀 없는 톱배우들의 계보와 화제의 신작과 공연을 소개하는 지우는 모범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